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남은 충무공 이수진 장군의 호국 정신이 서린 곳입니다. 전남의 국민들이 이수진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충무공 이수진 장군의 호국 정신이 이수진 장군과 함께 자, 문재인 대통령 전남 도청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 입에 올리셨습니다.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이 기사를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주말에 댓글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김.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대통령은 3도 수군 통제사가 아닙니다. 12척의 배를 끌고 울돌목의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누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무능한 선조와 그 당시 조정입니다.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이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마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 잘못된 조정, 외교 라인 교체를 빨리 해주실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까? 바로 통상보복 조치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치열한 외교전으로 일본 정부가 이성을 찾고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일본 정부가 이성을 찾고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국내 일본 전문가 열 중 여섯은 우리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고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했던 선조에 그리고 정경두 장관을 12척의 배만 남기고 조선수군의 배 전부 다가 파괴되도록 했던 원균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본인이 마치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것처럼 12척의 대 얘기를 운운하고 있고 조국 민정수석은 부창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경제 살릴 수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정적 대응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감정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경제 살릴 수 있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전남 도청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 입에 올리셨습니다.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외교적 해결 다 망치신 분, 아베가 1년 기념 케이크 갖다 주니까 단 거 못 먹는다고 하신 분, 아베 면전에 대놓고 동맹 아니라고 하신 분, 이렇게 막다른 길로 가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근데 마치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착한 사람인데 일본이 잘못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게 도리 있게 행동했어야지. 지금껏 문재인이 일본을 개무시해왔으니 일본 입장에서 저러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제 정답입니다. 이상입니다.